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네. 사실 그 두 칸이 있는데 저랑 성민 씨가 둘이서 한 칸을 쓰고 있고 은혁 씨 혼자서 한 칸을 쓰고 있었어요. 네, 근데 저는 같이 쓰니까 형 이건 좀 우리 둘이 쓰니까 좀 양보를 해줘라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해. 그러다가 거기다 어느 정도냐면 거실에 옷장이 또 세 칸이 또 있어요. 크게 정말 넓게. 근데도 그거 조금을 안 비워주는 거예요. 의리 없죠? 안돼. 거실의 옷장은 제 돈으로 제가 산 옷장이에요. 네. 되게 단순하시다. 얘기만 하면 아무튼 예성 씨 잘 포기야. 아, 저 포기했어요. 이택 씨는 아직도 안 됐나요? 다 됐어요. 다 떨어졌어요. 이택 씨 뭔가요? 저는 야 내 방으로 모여. 이게 뭔가요? 이게 뭐냐면 저희가 해외 스케줄을 나가면 이특 씨가 뭐만 하면은 자기 방으로 그날 밤에 모이라고 항상 모이라고 그래요. 그리고 가보면은 별거 없고 그냥 오늘 콘서트 재밌었냐? 아 왜냐면 저희가 같이 모여 살 얘기할 시간이 스케줄 다 개인 스케줄 많다 보니까 해외 같이 모이는 시간밖에 없어요. 그래서 그때만이라도 같이 모여서 얘기 좀 해야 팀이 롱런할 수 있지 않을까. 그 감을 좀 그걸 시도 때도 없이 하니까 너무 많아요? 아니 비행기 내리는 순간부터 야 내 방으로 모여? 공연 끝나면 야 이따 내 방으로 모여. 뭐 계속 모여요. 하기 싫어요? 더 중요한 거는 예. 막상 모였는데 예. 정작 본인은 딴 데 있는 거예요. 네 아무튼 저희가 또 실로 오세요. 네. 저희가 실로 오세요. 서로에게 또 듣기 싫은 말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그러게요. 있습니다. 혹시 우리 김보성 선배님께서 내가 이 말은 정말 듣기 싫은데 혹시 있나요? 당연히 의리 없다 그런 얘기죠. 아 의리 없다. 네, 그 가끔 이제 그 의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이기 때문에 정의롭지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제가 의리를 지키겠습니까? 아 김성우 선배님은요? 뭐 안 웃기다 뭐 이런 거? 그런 거예요.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선배님 두 분 모셔서 네. 참 많은 것들을 배워봤습니다. 네. 정말 좋은 수다를 나눴던 것 같은데요. 우리 또 선배님께서 즉석에서 네. 지금 이 분위기를 슈퍼주니어 상견지명을 이렇게 와서 느끼신 점을 네. 바로 또 시로 저희가 적어 주셨거든요. 그게 가능해요? 자, 그 위대한 시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. 야. 이 방송을 보는 어떤 그 좀 힘을 잃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마음을 썼습니다. 와. 선견지명, 슈퍼주니어와의 의리. 약간 악필이신. 그러니까 악필이 아니라 막 고친 거야 지금. 짧게 쓰라고 그래서. 저게 더 멋있어 보여요. 네. 네. 허무한 시절, 깊은 한숨 내쉬는 그대여. 그대 눈망울엔 슬픔이 흐르네. 오늘 지금 이 순간 슈퍼주니어와의 의리와의 대화가 우주를 공명하여 정의의 사나이들이 모여서 사랑의 평정심으로 천지개벽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네.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는 제2의 재산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정말 우리 두 선배님께서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정말 좋은 경험, 좋은 경험을 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. 이렇게 성견지면 저희가 한 해 안에 정말 대단한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교훈 많이 주시는데요. 다음 주에도 네네네. 선배님들 모셔서 네. 또 좋은 교훈 네네. 많이 만들어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예. 의리로 예. 정의로운 대한민국 화이팅 한번 한마디. 좋습니다. 그 선창해 주시면 저희가 다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정의로운 대한민국 화이팅! 화이팅!